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이델리온 윤환식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주말 지내고 왔는데 뭐 시장 큰 흐름이 좀 안 보여서 네. 앞이 좀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오늘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살피는 기준 늘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와 대장 테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주도주와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해당 당일날 아침부터 거래대금이 해당 테마 내에서 같은 섹터라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대장주 혹은 주도주 매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도주 매매,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만 우리가 아침에 강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뒤따라갈 때 후발주 매매도 연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도주 매매 혹은 대장주 매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 주도 테마주와 대장주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일단은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일단은 거의 피살을 당했습니다. 총격을 당했는데 총격을 당하는 와중에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모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살인이 찍힌 장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성조기가 이렇게 휘날리는 모습과 같이 사진을 찍혔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가운데서 미국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사실상 트럼프가 그 애국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기존 지지층들의 결집을 의도치 않게 이제 결집시키는 그런 이제 장면이 담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의 재선을 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존 트럼프 관련주들, 전책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실게요. 왜 이제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수혜를 왜 받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는 발언이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끊길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서 나토와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루빨리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외에도 수혜를 받을 종목은 꽤 많습니다.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있고요. 뭐 이제 방산 관련주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먼저 재건주가 제일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살펴볼 종목이 바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다른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주도주, 대장주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많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있지만 그중 시장에서 현재 이 우크라이나 대장주들 중에 아주 강한 거래대금,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힘있게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이 SY 스틸텍입니다. 네. 분봉상 봐도 우리가 특히 단타,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 타점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SY 스틸텍 경우에는 지금 재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해주고 있고 이 이후에도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 일정한 조정폭 3,200원에서 400원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씁니다. 네,
오늘 가장 좀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트럼프 재선 관련해서인데, 우크라 재건 관련주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SY 스틸 때,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라고 이 건자재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쪽이 대장주로서의 그런 활약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주도주의 기준을 살펴주셨으니까 그 주도주 따라서 후발주들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볼까요, 한번?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재건주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발 섹터로 이제 그 변두리 테마 중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 방산주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섹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바이오 섹터가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대장급의 종목들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게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올해 국내 렉라자라는 약품 자체가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이거에 이제 허가 획득 시 4분기 내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 경우 이 마일스톤 자체가 6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 자체도 9만 원 선을 돌파하며 현재 신고가 행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신고가를 돌파해주기 때문에 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재차 9만 원 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유의미한 매매 타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실 거는 바로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 관련주인데,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무릎 임상이 3상 투여가 임상 마무리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가 갔었는데 오늘 아침장에서도 이 상한가 부분을 확실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도 재차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한양행과 코오롱 티슈진 오늘 아침에 바이오 섹터 내 대장주로서 분류돼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향후 바이오 섹터가 계속 강할 경우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항상 분할로 관심을 갖는 습관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로 유한양행과 코오롱 티슈진까지 살펴봤고요. 또 오늘장 주목해볼 게 바로 이제 원전이라고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며칠 진짜 안 남았네요. 이게 30조 원대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온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관련해서도 우리가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원전 관련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바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체코 두코마니 원전 30조 원대 수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로 이제 트럼프 재선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기존 태양광, 풍력 그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쪽에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화석 연료와 원전 쪽 이쪽 재생에너지 부분 쪽에서도 원전이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도 이 방산 관련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다음으로 크게 움직여주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약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장주 주도주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원전 종목, 일부분의 원전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요. 이 한전기술은 금일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 중에 대장급의 종목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던 박스권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사실 일부분 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이제 무혐의 공시가 나오면서 이러한 악재는 일부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시 하여금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오늘 아침장에도 매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살아있고 트럼프 재선 관련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고도 통일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전기술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원전 관련주도 직장인분들, 특히 시간이 없는 바쁜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시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 바로 한전기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윤환식 파트너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재선 관련 이슈 요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공략해볼 종목도 더 궁금해져요. 네. 이 가닥에서 보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맥락에서. 큰 맥락에서 일단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네. 그래도 남은 하반기 좀 더 따뜻한 하반기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란 종목입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 경우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 과거 우크라이나 재련 관련주로서 한번 엮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은 SY스틸텍이지만 지금 충분히 다른 관련주로도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제 현대 에버다임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이라는 이제 제품을 양산을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위로 밀어 보았을 때 이 현대 에버다임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엮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은 현지의 전력선 설치 목적으로 쓰이는 이제 제품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아주 개연성이 높은 제품으로 보이죠. 이 현대 에버다임이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확실히 참여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선에 성공하면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축소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특히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나쁘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 지난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지금 일단 장기 이평선 저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장기 이평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이제 박스권 돌파에 대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이제 약 3개월 여 앞으로 남아왔는데 이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트럼프 재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좀 변동성이 낮고 우직하게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은 요 현대 에버다임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와 손절가 또한 꽤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현대 에버다임의 같은 경우 박스권 하단인 6,4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주시고요. 매수가는 6,800원.
부터 금일 현재가인 7,100원 아래까지 이렇게 매수가를 잡아주시면 꽤 안정적인 매매를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준다고 가정할 시 최소 목표가 약 7,500원 드리겠고요. 7,500원 도달 시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한번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취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한식 파트너는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현대 에버다임을 꼽았습니다. 중장비 관련 종목인데 트럼프 재선 가능성,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박스권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봤고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관련한 움직임들이 사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은 더 묵직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현대 에버다임을 꼽았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제시해드렸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오늘 그 재건 관련주 중에 한 가지가 더 눈에 띄어서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SY 스틸텍은 아까 말씀을 주셨고 네. SY도 관련 종목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흐름 좀 볼까요? 이 매매적인 관점에서 네. 봤을 때 이 SY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현대 에버다임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음압 변동 관련주로 한 번 더 묶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관련이 되었던 종목인데 이 SY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SY 스틸텍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느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Y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 에버다임과 비슷한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것이 사실 SY 스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이 SY 종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관심에 두시는 것보다는 SY 스틸텍을 먼저 관심으로 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현대 에버다임을 같이 포트폴리오에 편성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그 두 개 종목만 집중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이 SY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편입하게 되면 너무 한 테마 내에 같은 종목들을 많이 구성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돌발 악재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Y를 보실 바에는 SY 스틸텍 이 종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SY 자체도 지금 현재 강한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이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진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상세한 포트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이슈로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적절한 비중 조절은 언제나 우리 투자하실 때 필요한 얘기니까요. 윤한식 파트너가 그 부분을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윤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